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양대학교 홍보대사 강산, 이서은입니다. 저희 안양대학교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한 그해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대학입니다. 탄탄한 교육 역량과 특성화 경쟁력으로 수도권 명문 사학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안양대학교 교정을 저희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양대학교는 올해 개교 68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서 안양 캠퍼스와 강화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종합대학이다. 안양대학교에 들어서면 곳곳에 아리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아리는 아름다운 리더의 준말로 안양대학교의 인재상을 말한다. 사랑과 성김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구석 밝히기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안양 캠퍼스로 들어가 제일 처음으로 만나볼 건물은 아리 비전센터이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문화복지 공간인 아리 비전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입학처, 학생만족지원센터, 학사지원과 등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이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커리어 개발센터도 만날 수 있다. 아리비전센터와 아름다운 리더관, 이루중앙도서관 세 개의 건물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아름다운 리더관은 IT 관련 첨단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로 2007년 아름다운 건축물 금상, 건축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리더관 5층에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더드림 카페가 있는데 드라마 촬영도 진행됐던 곳이라고 한다. 학교 중요 회의가 이루어지는 CEO룸도 아름다운 리더관에 위치한다. 아름다운 리더관 옆으로는 안양대가 자랑하는 건물인 이루 중앙도서관이 보인다. 고 김영실 총장님의 호를 따서 지어진 이루 중앙도서관은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과 내관이 돋보인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장서가 구비되어 있는 서가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활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실과 개인 학습이 가능한 도서관 쉼터를 두어 학생들의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서관 지하에는 각종 세미나와 학교 행사가 열리는 아리홀이 있다. 대신관은 스마트 창의융합대학의 실험 실습실이 위치한다. 그 뒤편에 위치한 수리관은 안양대학교의 최초 건물이라고 한다. 사회과학대학에서 주로 수업하는 곳이다. 내부에는 학생식당이 있고 한쪽 벽이 통유리로 구조되어 있어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을 준다. 8층에는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실습하고 공연에 펼치는 솔개소극장을 볼 수 있다. 14층 높이의 수봉관, 안양대의 고 오선환 이사장님의 호인 수봉을 따서 지어진 건물이다. 음악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화관 내부에는 강의실을 비롯한 연습실이 위치해 있어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들의 개인별 연습이 가능하다. 창의융합산학과는 실무교육에서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창업벤처지원센터와 스마트도시공간연구소, 공간빅데이터연구단, 스마트도시연구센터가 위치해 있다. 또한 3D 프린팅 창작터 1, 2와 화장품 발명 디자인 전공의 특허실, 금형 설계실 및 화장품 견본 전시실이 위치해 있다. 아름다운 경관과 경치로 유명한 안양대학교 강화 캠퍼스. 안양대가 서해안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조성한 캠퍼스로, 학교는 강화의 명산인 혈구산이 한 폭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정문을 지나 넓게 펼쳐진 천연잔디 운동장을 지나 쭉 뻗은 길은 학교를 방문한 모두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길 끝에 보이는 이공인 문학관. 이 건물은 해양 바이오공학 전공,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을 비롯한 공공행정학과, 관광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이다.
그 옆에는 학생회관이 위치한다. 사랑과 성김의 기독교 정신, 한 구석 밝히기 정신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저마다의 역할에 빛을 발하는 인재,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해오고 있는 안양대학교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오늘 저희와 만나본 안양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글로벌 명문사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의 요람, 창의융합 강소대학 안양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양대학교에서 만나요.